오케이. 야, 바로. 어? 그러니까. 어. 저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닌가? 오. 오, 저 패러글라이더. 나무는 맞네. 그지? 사람 누가 여기 와서 볼 피고 갔네. 왜 문이 있어? 잠겨져 있어. 아니야, 이건 프로트 개비신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만 있으면 여기서 치면 되지. 불에 되게 노출돼 있지 않니? 어? 그러니까 이쪽에 타프를 이쪽에서 하나 막으면 되지. 이쪽 한번 보겠어? 야, 여기 씨 할 수만 있으면 최고다. 진짜 재밌겠다. 기분이 좋을 거. 그러니까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야, 여기서 타네. 어? 여기 저기 보이시죠? 지금 피는. 흔들어지네.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어? 없지 뭐. 손 놓지, 쟤네들. 오, 쟤네는 거 봐. 대박. 짜릿해. 여기에 타프를 치면 안 돼요? 와, 찢었다. 스프 넣었어? 아, 맛있다. 와, 구름, 구름 좋다. 아, 맛있다.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 시켜놔서. 밥 누울 거 먹어요? 응? 밥 하나씩 먹어요? 짠 거? 어? 응. 밥을 내 생각에는 두 개는 해서 같이 먹고, 응? 이따 여기다가 두 개 볶아 먹으면 어떨까 싶어. 왜? 괜찮지? 여기 한 반개야, 이게. 어? 여기. 아, 술은 각자 알아서 먹는 거죠? 응. 그냥 싸운 거. 와, 이거 실화냐, 진짜. 산꼭대기에서.
이거 얼마나 되죠? 소고추장이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고추장. 와우. 그러면 저기 저 밀빵빵이 네. 좀 약해.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형님, 이거 또 하세요. 아. 또 꺼주세요. 꺼주세요. 그게 훨씬 편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기 조림은 아니? 네. 사실 가자소리에 그래도 그쪽 나온다. 고맙다. 김치 아니야? 씻어서 묵은지 닭좀 썰은 거 씻고 그리고 그냥 씻기만 해? 응. 아니지, 씻어서 양념 한 거지. 아, 양념 또 해요? 제가 들기름하고 들기름 들기름하고 깨소금만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 그냥 이거 딱 맞아요. 그렇게 넣은 거.
차라리 그렇게 좀 쪼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죽이 됐어? 어? 나와 나와 아,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구나. 저것도 한번 켜야 될 것 같아. 이거 살짝 켜야 돼. 그래, 거기다 놔. 거기다 놔. 그래? 이거 무슨 상태에 이렇게 줬어요? 믿을 수 있게 뭘 보여? 독도 못 하는 새끼야. 오늘 북쪽을 못 찾는 분인 거 진짜. 오늘 길 두 번 잃었어 너. 씨. 왜 왜 마늘 나왔지? 뭐 고추장 있지, 쌈장 있지. 간장이 저 양념 있긴 있어.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고생들. 지금 유망. 지금 유망. 어. 자기도 지금 이거 다 사겠대. 뭘 사? 하지 말라 그래. 야, 아 왜냐면 야, 왜냐면 저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아 좋은 시간 보내냐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야, 하니까 얘도 아니 재밌기는 야. 재밌어요. 재밌는데 체력적으로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예 알아요. 아니요 근데 얘하고 만약에 가면 그냥 그 뭐죠 뭐 산티아고 디 컴포스텔라 뭐 반드시만 그래. 가는데 아니면 뭐 프랑스어 뭐 반드시만 가고 그런데 하면 알 것 같아. 아니면 타운호스 많아도 타운호스. 그래도 사실 뭐 이렇게 그래 그냥 케이블카 타고 와서 쌀만 타고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런트강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 아니,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 죽잖아.
죽잖아. 17kg밖에 없어. 아니어도 20kg도 아니야. 들고 나빠서 죽어. 더 줄여야 돼. 오늘이 좀 빡센 거 아니었어요? 코스가? 오르막길을 쫙 이니까. 그렇지. 진짜 1000m 올라온 거야, 우리. 저도 코모트에서 보니까 갑자기 그 레이팅이 나왔었거든요. 투어를 저기 sehr schwer.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나는 가볍게 그냥 아, 뭐 fail 그거 뭐 보고 뭐 여기 조금 보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가 sehr schwer. sehr schwer 위가 뭐예요? 없어. 시바츠. sehr schwer는 뭐 시바츠 거기도 똑같아. 시고 거기 표시가 시바츠로 돼 있고 로트 돼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 여기가 진짜 오늘은 맞아요. 경사가 더군다나 이거 고저가 아니고 고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까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막 카카거리고 했는데 몇명 한 두 팀이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레현이한테 말했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들 내려오기만 해요. 올라가는 사람 우리처럼 뭐 한 20kg 배낭 한 사람 저기 한 그룹도 없었어요. 그랬잖아. 나는 산에 오면 다 활용할 거라고. 저거 다 탈 거라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마운트 에베레스트도 그렇잖아. 마운트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얘네들 다 직접을 다 저기 하는 건 거기에서 뭐. 야, 셰파들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셰파들 사용. 야, 걔네들은 6,000m 까지, 뭐, 4,000m까지. 형님은 셰파가 50센트여도 안 내고 혼자서 뭐, 그 뭐지, 그, 다른 거야. 그 사워슈터프 듣고 30짜리 병, 30kg짜리 병. 근데 아까 전에 그 독일 군인 아저씨 좀 보셨어요? 봤어요. 나 올라가요. 장난 아니었어. 등치 얼마나 딱딱 엄청나게 부드럽게 들어가고. 너도 그때 똥스러워. 맞아. 그래서 넌 나 걔 나 웃기는 게 내가 올라갈 때 열 번 쉬면서 올라갔다 그랬잖아. 열 번 쉬고 갈 때 날 추월했어.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내려오더라. 분명히 내가 분명히 내가 여기서 찾아서 줄게. 아니 아프게 사장님 산 제일 못하. 야 그래도 제가 난 끝까지 하잖아. 어?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응? 맞아. 진짜 너희들은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가거든. 근데 형님 보면 진짜 가끔 나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시잖아. 난 급하게 안 잡어. 지금 볼이 붙었어. 눈이 쾅해 지금. 살 많이 빠졌어. 진짜 눈이 쾅해 너. 얼굴 살이 엄청 빠졌어. 너 오늘 아침하고 다르고 지금하고 달라. 아니야 지금 이 색깔. 아니야 아까 땀을 뜬 얼굴도 쾅한 거예요. 살이 싹 빠져. 다 물이야. 지금 점점점 주름이 나와. 네, 물이 빠지네요. 그래서 물 다시 마셔야 돼. 내일 만약에 걷다가 땀 막 나잖아요. 한번 맛이 나면 보세요. 되겠다. 염분 있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씨. 짠. 오늘은 너 좀 걷더라. 잘 걷더라. 오늘은 내가 보기에는 예언이 이 넷 중에서 제일 잘 걸었어. 아니, 얘께 적구가 가벼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니네 거가 제일 가벼웠을 것 같은데. 근데 김치고기 다 넣었어. 맞아. 그러니까 쟤는 물 냉동된 물에 저 원래 이렇게 안 걸어요.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든 거였어. 계속 오르막이니까. 근데 저는 안 쉬고 저도 가는 타입인데 계속 쉬니까 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전네 꺼서 왔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막 인생을 배우는 거야. 어? 저는 힘에도 불구하고 꾸준함을 계속 그냥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중간중간 쉬면서 꾸준하게 가는 게 그리고 오른쪽 네가 이렇게, 오늘 하루 배워야 될 거야. 그리고 오른쪽 왼쪽 약한 사람 있으면 그걸 좀 이해해주고 큰 마음을 잡고 그냥 이기적이 혼자서 앞으로 뛰지 말고 오늘은 잘 진짜 인간적인 아니 오늘은 완벽했어. 맨 뒤에서 그렇죠. 계속 뒤에서 걷고 그러니까 나도 재밌었단 말이야. 오늘처럼만 가면 그냥 돌아가면서 한 코너에 하나씩 쉬고 코너 쉬고 그리고 뭐 너 네가 빠지면 휴식 와서 쉬고 또 간간이 또 얘 와서 쉬고 이러면서 같이 가고 그러면은 괜찮아. 그러고서 이제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는 건 이제 막판에 이제 여기서 서로 핀토가 났는데 그냥 여기 있잖아. 그냥 어디까지 가서 딱 만나면 되거든. 네. 나는 그때는 내가 마지막에는 너 핸드폰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도 이제 끝이었어. 막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거기서 내가 헛것인지 모르지만
유해를 봤어. 근데 이놈을 봤어. 그 망원경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뭐 한 200m, 300m 앞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딴 사람인데 비슷한 걸 봤어. 그래가지고서 뭐 그렇지 저 정도 그래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서 아, 참 와가지고서 너네들하고 10m 옆에다 두고서 사진 찍 5분 동안 사진 찍었어. 근데 서로 못 알아본 거야. 그러고 또 나 올라갔지. 아, 누구 실수였는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올라갔을 때는요 형님 저 한 10m 뒤에 저의 뒤에 있었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나는 올라가니까 레온이 그냥 위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오는지 지켜보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어차피 힘도 없으니까 그냥 누웠거든요. 그래서 난 레온이 믿고 형님을 잡을 거라고. 근데 너 뭐했지? 너 똥싸러 갔지? 아 제가 얘는 정말 잘 걸은 척하더니 필요할 때 하나도 없어. 지금도 여기 자리 정할 때도 갔다 와. 힘드니까 난 뭐야 나도 힘든데 맨날 나만 가 이런 거 하면 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이 새끼를 믿으면 안 돼. 제일 먼저 버려야 될 놈이 이놈이야. 아 결국 화살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놈이 이놈이야. 여기도 계속 내 사람 한 번만 가요. 가요 꽂아갖고 아 여기? 한 번 더 가요. 사장님은 그냥 저기 집을 계속 추천하시더라고. 왜냐 근데 집이 좋아 평평해. 근데 들어가지 못한 그 옆이 평평한데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어. 그래서 그 네 명 이렇게 뚜루룩 앉아서 해도 돼. 불 펴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나무도 있어. 근데 아 씻을 근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너무 불편해. 다시 너 누워있던 자리까지 왔다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 그래서 나 정말 완벽하게 찾았었어요. 나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이거 스톱 하나 주면서 이거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야 돼. 군디 팡팡해질 테니까. 아, 우리 커피 하나 마실까요? 물티슈 한 장 더 드려요? 왜? 닦으실래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뭐 쓰레기만 줘. 쓰레기 너한테 주고. 어. 형 괜찮아요? 조금만 나 조금만 나는 저 어차피 따뜻한 거 마시고 싶으니까 많이 넣으면 돼. 많이 넣으면 괜찮아요. 성령이다. 아, 나 그러게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안 가던데 진짜. 아, 사장님 가던데. 커피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네? 공 한번 바르면 싫은 건 싫은 거죠. 아, 누룽지 안 가던데. 아, 누룽지를 가져와서 괜찮아요. 누룽지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가 월요일날 가서 먹을게. 누룽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물 끓는 물에 넣고 국에서 넣고 그러고 이제 아 난 맨날 누렁지 그 밥소스 안에 어칠 때 그 말랐던 밥 있잖아. 아, 그건 누렁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오리지널인데 밥소스에서 넣는 거는 또 그렇게 바삭하게 안 들어. 요즘에 밥솥이 너무 좋아서 옛날 그 맛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바짝 태우는 게 제일 좋아. 나오기 잘했죠. 안 자고 뭐? 안 자고 나오기 잘했죠. 나오려고 했었어. 아니, 그래서 계속 담배 폈냐? 아니, 담배 이렇게 조금씩. 아, 그냥 WhatsApp만 했었고. 나오려고 했었어. 다 얘기했던 거 다 들었어. 담배 기계구나. 그런 게 있겠죠, 관광상품. 뭐 있었는지. 아니면, 아니, 이거 정상 이런 데 못 가죠. 그냥 거기 뭐 게스트캠프나 뭐 조금 이 정도 가겠죠. 지금은 뭐 더 이상인데. 옛날에는 이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산에 이렇게 발 들려면 했지. 아니 걔는 그러고 세 네, 제 친구예요. 그럼 딱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새끼는 저거네 저거 이거 당치겠네. 이거 왔는데 산에서 먹었네. 진짜 반가운 거 있었어. 근데 북한에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그럼 자기 동생이 친한 사람들 말하듯이 말하듯이 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 그래서 독일에서 한 했었거든. 이게 코미디한 탕으로 보냈어. 이거 진짜 재밌는 코미디인데. 어? 근데 웃긴 건 뭐냐? 그냥 진짜 너무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기억 그 기억나지. 그냥 딱 그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솔직히 휴무 같은 건 별로 없어. 자기는 혼자서만 자기들 이름 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도 뭐 아니 그거는 좀 바꿔야 돼. 그거 그게 부탄 애들의 즐거움과 그 코미디에 대한 인식 능력이 우리랑 그 성우하고 같이 뭐야 감정을 표현할 이유는 없는 거야. 맞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고 감정은 그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 애들이 그 10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거 삼는다 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거에 대한 10원으로 그것도 네 맞아요. 어깨
그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진짜 저렇게 안 치면 저도 왜냐면 여기서 처음 쳐보는 거거든. 잘도 큰 건데 이제 건물이 낮으니까 그래서 한 건물은 하고 있었는데 일세대지게네.